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고요. 현대인의 심리유희라는 책을 펴낸 저자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수없이 많은 심리 법칙들, 뭐 이론들이 이제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그럼 이제 어떤 인간의 뭔가 성향이나 이제 본능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이론화돼서 그 법칙이 되는 거예요? 아, 어떤 것들이 이론화가 되냐고요? 그게 사실은 이제 큰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뇌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이제 진행형인데, 어떤 영상적인 연구를 한다든지 뇌과학 연구 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혹은 분석가들 혹은 철학자들이 자신만의 이론으로 아, 이러이러한 것은 사람의 마음에는 비슷한 경향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학설을 발표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얻어서 그게 하나의 공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일종의 어떤 뭐 심리학자나 뭐 전문의 같은 분들이 뭐 심리 실험이나 이런 걸 아, 통해서 그렇습니다. 사례 같은 걸 해가지고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 논문을 딱 발표하면은 이게 이제 학계에 뭐 지지를 얻으면 이게 법칙이 되고 이론이 되는 이런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론을 만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것을 이제 공부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사례를 좀 적용시키고 찾아오신 내담자분들에게 스스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이론들을 좀 접목시켜서 설명해 드리고 이해하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이 법칙들 100%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럼요, 그럼 그럼요. 이거를 뭐 이런 행동했다고 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만은 볼수 없기 때문에, 아, 이런 법칙이 있고, 이런 경향이 있구나라고 알게 되면, 내가 내 마음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나를 이해하고, 또 타인을 이해하는 어떤 툴이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책에서 조금 이제 재밌을 법한 제가 좀 호기심 가는 거몇 개를 좀 질문지 갖고 왔어요. 먼저 일단은 그 인지 부조화라는 거에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난 후에 나중에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 믿는 거 이런 심리. 이거 어떤 얘기인 건가요? 인지부조화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심리 이론인데요. 흔히 예를 들은 것이 이소부와의 그 여우와 심포도입니다. 심포도 이론. 그래서 여우가 이제 왜 포도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아우, 저거 되게 맛있어 보여 하고 다가갔는데, 펄쩍펄쩍 뛰어도 사실 이제 손이 닿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되게 먹고 싶었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저걸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좌절감을 느끼겠죠. 기분이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 저거 원래 맛이 없었을 거야. 쉬웠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먹을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의 일종일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내 마음이 편해지기를 그쵸. 바라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외적인 어떤 기준이나 틀을 그때그때마다 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꾸어서 생각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심포도는 들으면은 이게 말씀하신 것도 합리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합리화 드는데 이게 꼭 나쁜 건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럼 이제 자기를 보호하는 거기 그쵸. 때문에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게 너무 심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너무 거잖아요. 심하면 문제가 어떤 됩니다. 일들이 생기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너무 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어요. 내가 못 가게 됐어요. 그럼, 아, 저 이렇게 가봐야 뭐해. 뭐, 그냥 뭐, 그쵸. 근처에서 놀면 되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을 조금 보호할 수 있어서 그걸로 끝나게 되는데, 그게 좀 지나치게 되면, 거기를 간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좀 샘이 나잖아요. 거기 가봐야 뭐해. 왜 거기를 가? 뭐 필요 없지라고 생각을 하거나, 흔히 또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아, 저거는 너무 비윤리적이야라고 했던 것도 막상 내일이 되면 좀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거나, 내가 하면 그럴 수 있지.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남들 기준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생각을 하면서 막상 내일이 되면
굉장히 유연한 태도로 그럴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네. 조금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면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네. 나와서 뭐 얘기를 하거나 혹은 정치적인 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쵸, 네. 아 저게 인지 부조한데 라고 네.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 네. 그 내로남불도 인지 부조와 일종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작가님 이제 말씀 네. 들어보니까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네. 뭐 정말 BTS 팬이라서 네. 그 몇십만 원짜리 BTS 티켓을 샀단 말이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어떤 사람 못 가게 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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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못 가니까 네. 아 거기 가서 네. 노인이 딸 집에서 편하게 있자 네, 네, 이 생각을 네. 하면서 네. 심한 경우에는 네. 야 저런 거 뭐 네. 공연에 몇십만 원 쓰냐 그렇죠. 돈이 남아도냐 맞아요, 이렇게 비난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지부조. 네. 그때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네. 아 내가 사실은 조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은 너무 다치게 되니까 네. 아 내가 나도 모르게 조금 인지부조화에 빠졌었구나 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괜히 본인 돈을 내고 간 사람을 비난하거나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뭐 월급 받아서 그렇게 쓰는 거 너무 좀 심한 네, 거 아니야? 그쵸, 이런 그쵸.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 인지부조화를 내 삶에 이롭게 활용하는 네.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사실은 이제 인지부조화를 알게 되면은 네. 저는 자기 반성적, 성찰적 사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삶을 네. 살아가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누구나 이런 인지부조화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과 조금 부합하지 않아서 네. 생각이 바뀐 게 아닌가? 사실은 저 사람 말이 맞았는데 네.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어느 정도 일정 지위에 있으신 분들은 그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파급력이 있거든요. 네, 그쵸, 그쵸. 예,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그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찰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 네. 또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인지부조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 그 옳고 그름 그 가치를 흔드는 거예요 일종의. 맞습니다. 근데 그 가치라는 것도 사실은 네. 항상 일정하진 않거든요. 그쵸, 그쵸. 네,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그쵸. 내가 듣는 정보에 따라서 늘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그 존재인 것 같지만 네.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이제 책에서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네. 사실 이건 좀 뭐 좀 생뚱맞긴 한데 네. 제가 궁금해서 그냥 넣어봤어요. 네. 이거는 얼마나 사람들 시간 걸리는 거예요, 아는데? 네, 이게 뭐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나 통계가 네.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저는 이게 이 질문이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면서 네. 어렵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흔히 사람들은 그런 어떤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네. 누군가를 파악하는데 뭐 한 몇 달?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사귀기 시작했을 그쵸. 때 이 사람과 내가 사귈지 말지 생각하는 어떤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게 각자 있거든요. 네. 그게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네. 첫 만남에서 그쵸. 매력을 느낄 수도 네.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간과하기 쉬운 점이 뭐냐면 네. 내가 아무리 오랜 기간 그 사람을 알았다 하더라도 네. 특히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에서도 상대를 내가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어디에서 갈등이 생기냐면 내가 너의 부모니까 내가 당신의 아내니까 네. 당신은 충분히 알고 있어. 그쵸. 혹은 이 정도 내가 같이 알아온 세월이 얼만데 나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하는 기대가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조율이 잘 되지 않아서 항상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상담하는 일을 하고 네. 있으니까요. 이제 저희들이 가장 이제 주의하는 게 뭐냐면 네. 상대를 섣불리 판단하거나 혹은 상담을 조금 했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추측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굉장히 유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순간의 감정이나 생각은 네.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내가 널 되게 잘 아는데 네,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쵸, 그쵸.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이 사람을 섣불리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는 반대로 나를 언제 봤다고? 엄마면 나 100% 다 이해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네.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네. 사실
평생 가져가야 되는 일이다. 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네네.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혹은 자녀, 자식, 부모, 자녀 사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계속 사람이 변할 수 있고, 관계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네. 내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아무리 오랜 시간 알더라도, 항상 모른다라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네. 어떻게 그 사람을 네. 뭐 좀 대해야 될까요? 네. 내가 아무리 좀 오래, 뭐 네. 10년, 20년 사귄 친구가 네. 있다 했을 때 이 네. 네. 사람이 여전히 내가 모른다, 이 친구를 네. 내가 이제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 네.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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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사람의 얘기를 네. 들어줄 때 네. 내가 이 사람 갖고 네. 있는 생각을 가지고 네. 미리 판단하지 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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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네. 네. 얘기를 좀 드리는데 네. 네. 그럼 어떻게 좀 뭐 네. 고민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정신과에 와서 네. 상담하기 전에 하는 간단한 검사가 네.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이 네. 내가 가장 이제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은 내가 공감받을 때는 이렇게 하고 빈칸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네. 그냥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 아무 말 하지 않고 내 얘기를 그냥 들어주는 사람.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힘들다고 얘기를 했을 때 네. 본능적으로 네. 해결하고 싶어. 그렇죠. 네. 네. 답을 주고 싶어. 답을 주고 싶어 네. 하고 내 생각을 주입하고 싶어 하고 네.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이 사람에게 딱 팁을 주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근데 상대는 그것을 대개는 바라지 않아요. 예, 되게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네. 마음이 힘든 경우가 많아요. 네. 그 사람도 정작 답은 알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힘들고 그 답대로 행동하기에는 네. 좀 용기가 없을 수도 있겠고 두려울 수도 있겠고 네. 지금 당장 좀 우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런 사람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네. 판단하지 않고 네. 뭐라고 팁을 주지 않고 네. 그냥 그저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정말로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어때? 혹시 내가 너가 한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내 의견이 혹시 궁금해?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 현실적으로 그럼 이제 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게 대화가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친구가 저한테 뭐 고민을 네. 털어놨을 때 뭐 네. 그냥 말씀하신 거에 네. 따르면은 네. 그냥 네. 그랬구나. 네네. 너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네네. 이런 얘기를 이제 네네. 하고, 네네. 어떠한 것도 이제 네네. 뭐,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네네. 말씀 좀 드리는데,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내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좀 나아가서, 나는 너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라고, 내가 비록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네네. 그 친구의 판단이나 네네. 생각을 네네. 지지해줘야 되는 네네. 건지.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는 네. 우리가 흔히, 네. 우리 스스로가 네. 조언을 줘야 된다. 네. 네. 뭔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다라는 말이 네. 과연 도움이 될까? 네, 그쵸. 라는 의문을 네. 가지실 네.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왜냐면, 네.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담 기법으로 쓰는 것 중에 네.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에요. 네. 인정하고, 네. 그 내담자의 말을 조금 반복해서 반영해 주는 네.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네.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그런 연습을 해요. 네네네. 저희도 이제 내담자 기분 알아봐야 하니까.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물론 연기지만, 네. 제가 선생님 이러이러해서 굉장히 힘이 들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네. 그 말을, 아, 누구누구씨,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누구씨가 힘들다는 게 제가 이해가 되네요. 라고 상대방이 바라보면서 그대로 그 말을 반영해주고 인정해줬을 때, 네. 굉장히 위로받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저뿐만 아니라 네.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조금 느끼세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파워풀한데 네. 주의해야 될 것은 네.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그냥 네. 따라하거나 네. 그랬구나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사실은 이제 네. 감정이 조율된다는 것을 네. 이게 운의 조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들어주고 할 때 아, 저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듣나 안 듣나는 그쵸. 그랬구나라는 말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네.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제스처 같은 거를 이제 보고 아, 이 사람이 내 말을 정말 귀 기울여서 듣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채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말을 따라야겠다라고 그냥 인지를 하기보다는 내가 그냥 이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야겠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봐야겠다. 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그 말을 잘 듣게 돼요.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을 좀 끝부분을 좀 각색해서 반영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법인데요. 네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학생과 부모님이 같이 들어오시면 부모님들에게 많이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듣고 싶은 거는 너가 이렇게 이렇게 해라, 공부해라, 너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아이들이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지금 힘든 마음을 그냥 네. 엄마 아빠가 좀 들어주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럴 때 아 너가 그러그러해서 마음 진짜 힘들었겠다. 네. 너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가 힘들었다는 게 내가 진짜 이해가 되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그 사람의 말을 잘 반영하고 네. 인정해 준다는 것을 네. 그 사람의 말에 동조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네. 내가 A와 B 직장이 있는데 A로 가야 될지 B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 너무 고통스러워. 혹은 뭐 어떤 상사가 나를 너무 괴롭히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힘들어. 그랬을 때 아,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너가 뭐 A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이렇게 답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것은 이미 네. 답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마음이 끌리지 않기 때문에 결정 못하고 있는 거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 감정을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면 되지 네. 그 사람이 해야 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네.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좀 비윤리적일 수도 있죠. 그것을 맞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너가 지금 고민하는 게 내가 충분히 이해가 돼. 네. 마음이 정말 힘들 것 같아. 정도에서 끝내시면 됩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까지 네. 나아가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계속 들어주다 보면은 더 뭐 하지 않았던 얘기라든지 깊은 얘기가 더 나오게 그럼요. 되는 거죠. 네. 그러기도 하고 누군가가 내 네. 말을 잘 들어주는 그 힘만으로도 그 사람은 조금 에너지를 가지게 네.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딱 판단하는 말이나 조언을 해주지 않더라도 네. 스스로 딱 결정을 할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확증 편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확증 편향은 네. 예를 들면 어떻게 설명하면 좋냐면 네. 이제 우리 사회 연결망에 네. 알고리즘으로 설명을 하면 네.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혈액형 성격론에 좀 관심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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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A형인데 네. A형은 성격 예민하다라고 어디서 책에서 봤는데 네. 내가 만난 A형이 맞춘 성격 예민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 그래 역시 A형은 예민한 게 틀림없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는 서점마다 네. 거기에 관련된 게 흥미가 있으니까 자꾸 네. 찾아보게 되고 몇 번 인터넷 검색이나 혹은 사회 연결망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 네. 알고리즘으로 그런 정보들이 골라서 나에게 추천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나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다른 반대편 지식이나 그게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이론들을 습득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사실 네. 사람들은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사실 좀 넘쳐나든지 혹은 이제 어떤 정치적인 진영에 있는 분들이 네네. 각자에게 유리한 정보만 계속 이렇게 수집을 하기 때문에 네. 서로는 굉장히 말이 안 통한다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네. 아, 그 정치 얘기 하시니까 그 확증편향하고 인지부조화랑 좀 네.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어떻게 비슷하고 네. 어떻게 다른 건가요? 사실 두 가지 네. 다, 자기 합리화 일종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은 네. 흔히 뭔가 예측 가능한 것에 굉장히 안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일관성을 가져가려고 그쵸?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확증편향은 네. 외적인 일관성을 찾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맞춰서 정보를 모으는 거고요. 인지부조화는 네. 내가 좀 편해지기 위해서 내 내부를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거죠. 결국은 내가 편해지는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면에서는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 편해진다는 네. 게 자기 합리화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내 마음의 고통이 없어진다.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확증 편향이나 인지 부조화에 너무 빠져서 지내다 보면 누군가와 소통도 좀 어려워지고 나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확증 편향이 심해지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확증 편향이 심해지면 네. 이제 뭐 요즘 저는 그런 이제 사회 현상이 이미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이 늘 자기가 보는 그런 편향된 정보들만 습득하기 너무 좋은 사회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그 객관적인 정보가 있는 신문이나 그쵸. 혹은 서점에 가서 책을 보거나 잘 하지 않아요. 예, 늘 내가 보는 정보만 뭔가 수집이 된 것들을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와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만 만나게 되고 네. 그런 정보들만 내가 접하게 되면 사고방식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세대차나 혹은 어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끼리 더 소통이 안 되고 사회 불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뭔가 진실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네네. 그런 거죠? 네. 그 요즘에 아마 현대인들이 많이 이제 겪는 것 중 하나가 번아웃 증후군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은 그 이거 한번 궁금해요. 일단 번아웃 증후군 찾는 분들이 맞는가요? 일단은 병원에? 아, 병원에요. 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네. 직장인들은 대개가 번아웃이 같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네.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금 네. 지난 정권 때 주 52시간을 시행했단 말이죠. 네네네. 이거 어떻게 보면 근무 시간 줄인다는 네네. 아주 긍정적인 정책이잖아요. 네네. 이런 정책이 시행되고 네. 실제로 번아웃 환자들 줄어들었나요? 체감적으로? 아, 네. 주 52시간이요? 네. 체감적으로. 네네, 네, 체감적으로요. 네. 아, 사실은 주 52시간이 되기 이전에는 네. 제가 이제 정신과 전문의로서 활동을 하기 이전이어가지고 저는 체감하기가 네. 조금 어려운데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네. 이게 물론 우리가 삶의 질을 추구하고 네. 조금 더 일을 조금 유연하게 해나가고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 주 40시간 혹은 주 52시간 네. 이런 거에 따라서 네. 나 역치도 같이 변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심리적인 기준이군요. 심리적인 일종의. 기준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보면은 네. 사실 지금 저희들 세대보다 훨씬 높으신 분들 뭐 그쵸. 60대 분들은 그쵸. 뭐 이렇게 그 전쟁도 있었고 주 6일째 네,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오신 분들은 그 본인들의 역치가 이미 좀 높으신 높구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은 사실 지치고 그게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닌데 네네. 본인들의 기준으로 또 나 때는 그랬는데 네, 그쵸, 지금은 비교해보면 젊은이들 너무 편해졌는데 뭐가 힘들어?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번아웃이라는 거는 결국은 네. 좀 주관적이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하는 거에 비해서 내가 또 너무 소진이 된다라고 상대적으로 네. 느끼게 되면 좀 더 쉽게 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쨌거나 일을 하고 열심히 살면은 뭐 체력이 떨어져 지치는 거 맞잖아요. 네네네. 이게 의학적으로 네. 봤을 때 예.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예. 거는 예. 어떤 걸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네. 사실은 진단을 하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번아웃 증후군이 이제 조금 유명해졌으니까 네. 제가 선생님 번아웃 증후군 같아요 라고 네. 말씀들을 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의학적인 질병명은 아니고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좀 상담을 해보면 네. 실제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진단을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혹은 이제 그 정도로 진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뭐 업무가 갑자기 많아졌다든지 혹은 이제 뭐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네. 너무 소진이 되고 네. 실제 직장 내에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은 저희가 적응장애 수준으로 진단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번아웃 증후군의 직장 생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이게 네. 건강상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중요한 어떤 과제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직장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은 네. 이게 뭐 승진이나 뭐 돈이나 네. 이런 뭐 나의 뭐 인정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이게 현대 사회에서 네. 사실 번아웃 증후군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네.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볼 때 네, 네. 자기가 이렇게 농장을 하시거나 네. 내일을 이렇게 하면서 뭔가 편하게 편하진 않죠. 저희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농사를 이제 지으실 때 그걸 이렇게 번아웃 증후군이랑 표현할 것 같진 않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번아웃 증후군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치는 것도 좀 있고요. 아, 업무가 아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현대 사회가 네. 뭔가 굉장히 몰아붙여서 굉장히 과도한 업무를 많이 해내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그쵸. 분위기예요. 네네. 그런 분들이 대개는 승진도 하시고 임원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내가 저 정도는 해야지 뭔가 인정을 받을 것 같고 그게 이미 압박이 되고 그렇게 계속 몰아붙여서 일을 하던 사람도 어느 수준이 되면은 더 이상 못 버티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생을 이제 너무 일에 몰두해서 살아왔는데 네. 어느 순간 네. 가족들과 되게 멀어지고 내가 또 뭐 질병에 걸리게 되고 아내와 갈등이 생기고 아이들을 뭐 아빠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지금 또 이렇게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지금 직장에서도 너무 지치고 내 관계도 좀 틀어지고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일과 나의 삶을 좀 균형 있게 잡아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에 너무 지쳐서 오시는 분들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면요. 네네. 공통점이 일과 본인 생활이 전혀 분리가 안 돼 있으세요. 집에 가도 회사에서 연락이 올까 봐 네, 두근두근하고 매번 문자나 메일을 확인하고 그쵸. 그리고 회사 이제 가서 해야 될 일을 생각을 하느라고 집에서 편히 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완되지 못한 상태에서 네. 쭉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서 삶을 네. 이어가다 보면은 네. 이제 좀 활활 이렇게 타서 재만 남은 상태 예, 그것이 이제 번아웃 증후군의 유래거든요. 그렇게 되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일단은 그 번아웃증을 워낙 많이 쓰이고 있고 네, 언론사도 네. 많이 나오니까 네. 좀만 내가 힘들면 이제 번아웃증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 네. 스스로 뭐 진단하는 법이 네. 좀 있나요? 아, 그 사실은 몇 네. 가지 그 진단 리스트 같은 것들이 네. 있어요. 이게 질병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진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면서 네. 내가 번아웃 상태인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번아웃 그 증후군인지를 아는 몇 네. 가지 리스트가 하는 일로 인해서 완전히 지치고 탈진했다고 느끼거나 집에 퇴근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집에서 그 직장에서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아내고 네. 오다 보니까 집에서 네. 딱 들어서는 순간 바로 누워서 꼼짝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이제 그 정도가 되면 내가 직장에서 너무 심하게 소진이 된 상태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출근을 한다고 생각하면 네. 한숨이 나오고 또 오늘 가서 어떻게 내 동료나 상사들과 일을 또 해야 될지, 내 업무를 어떻게 쳐나가야 될지 걱정이 앞선다. 이 세 가지 증상이 좀 있다면 네.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고 네. 또 동반해서 내가 좀 우울감 있지 않은가, 불안이 같이 동반되어 있지 않은가,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나에게 조금 적응장애 수준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전문가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번아웃증에 해당되지 궁금한데, 그 뭐 인터넷에 글 봤을 때 이런 글 본 적이 있거든요. 회사 가는 게 교통사고가 나서 네네. 내가 아예 출근 못하게 네. 되는 상황 왔으면 좋겠다. 이게 네네. 뭐 업무적인 압박이나 이런 네. 것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면 사실 의사결정을 하는 두뇌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너무 소진이 됐어. 그러면 네. 소진되지 않도록 뭔가 업무를 좀 조절하고 상사에게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는 것이 뭔가 엄두가 나지 않고 네. 일은 해야겠고 이걸 어떻게 쳐내야 될지 너무 두렵고 고통스럽기 네.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직서를 낸다는 건 엄두가 나지 네. 않잖아요. 그러니까 출근하는 길에 차라리 네.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어. 갑자기 큰 병이라도 걸렸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일종의 번아웃증일 네. 수 있는 뭐 좀 힌트 같은 데 있는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제 뭐 거의 끝나가지만 지금은 재택근무가 이제 보편화됐잖아요. 아, 네, 맞아요. 이 재택근무 때문에 네. 그런 번아웃증후군이 네. 더 좀 네. 뭐랄까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재택근무 때문에 번아웃증후군이 심각해진다기보다는 네네. 업무 형태가 좀 변화가 되는 게 사람들에게 좀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네네. 재택으로 바뀌면 그게 변화잖아요. 그쵸, 그쵸. 사람들이 흔히 어떤 변화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직장에 나와서 뭔가 집과 일이 좀 분리가 된 상황에서 일을 하다가 네. 재택근무를 할 때 뭔가 집중이 되지 않고 네. 거기서 어려움이 또 있으셨는데 네. 이제 재택을 많이 하다가 슬슬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에서 또 어려움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그 변화 때문에 내가 어쨌든 일에 적응을 못하고 소진이 될 수도 있겠다. 네네.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번아웃증후군이 내가 좀 있는 것 같다고 했을 때 좀 네.
상담 말고 그냥 네네. 개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저는 이제 그 오시는 분들에게 많이 이제 조언을 드리는 게 일이 당신 자체가 아니다. 네. 어느 회사의 뭐 예를 들면 과장이 당신을 전부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삶이 있고 회사에서 내 역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업무가 좀 힘들 때는 때로는 그 업무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너무 벅찰 때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 너무 좀 무례한 민원인을 매일매일 만나야 된다든지 혹은 이제 바이어들과의 어떤 협상에서 내가 뭔가 역량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그 갑을 관계에서 을 상태에서 뭔가 좀 힘든 일을 계속 해내야 될 때 우리는 좀 쉽게 좌절하게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게 돼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이제 회사에 이제 출근하면 우리가 보통 유니폼을 입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니폼이라는 보이지 않는 옷을 딱 입고 내가 그 회사에 있는 동안에만 그 역할을 수행을 하고 퇴근을 할 때는 내가 퇴근함과 동시에 그 회사에서 역할도 같이 옷을 벗고 두고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무례한 뭐 얘기를 듣는다든지 직장 동료와 뭔가 뭐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일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나의 어떤 고유한 인격이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냥 그 역할을 함으로써 겪게 되는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결국은 내가 어쨌든 이 직장을 유지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한 일이다. 그래서 선택한 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맞지 않다면 내가 그것도 거리를 줄 수 있다. 내가 결국은 조절할 수 있다는 자기 조절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조절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뭔가 업무상의 압박감 때문에 나의 일상생활, 퇴근 후 삶이나 혹은 주말 동안의 삶까지 압도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심한 우울감이나 불안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정도의 상담만으로도 많이 좀 이겨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번아웃증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업무가 엄청나게 많을 때 이제 생기는 건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핵심은 자기 조절감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보통 이 번아웃증을 극복하는데 뭐 상담을 통하든 뭐든 간에 얼마나 기간이 좀 필요해요? 우선은 사람마다는 좀 다른데요. 심한 우울감이나 이제 뭐 불안이 있으신 분들은 뭐 상담이나 전문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냥 그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데 일시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조금 처리해야 될지 모를 때 혹은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기 조절감을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좀 좋아지시긴 하거든요. 뭐 한 2주? 한 달 정도면은 좀 극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기 조절감을 설명을 드릴 때 어떤 비유를 드리냐면 우리가 왜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잖아요. 무거운 걸 들어요. 뭐 이렇게 아령이나 역기 같은 걸 드는데 그게 사실 무겁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드는 이유는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죠. 들고 운동할 때는 땀이 나고 힘이 들지만 근육이 생기면 내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늘어나고 더 무거운 물건 내가 들어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업무를 조금 쳐내는 것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내가 지금 이 직장에서 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 라는 사고방식에서 조금 전환을 해서 내가 마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해서 근력이 좀 이렇게 높아지는 것처럼 내가 이 일을 내 자기 조절감을 통해서 해내는 능력이 좀 높아지면 내가 이것을 조금 조절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다만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사실은 회사도 내가 원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 일을 이 정도로 해낼지 말지는 온전히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힘도 생기고 이 일을 내가 어느 정도로 자발적으로 해낼 수 있는지 그것을 조금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이제 많은 선택지를 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많이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잘 못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햇빛증후군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들어보니까 아까 이제 번아웃증후군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일단은 뭐 진단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서 이게 네. 이 증후군이라는 것은 예. 일단 질병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 증후군이 아닙니다. 붙은 것들은 뭘 네. 의미하는 거예요? 증후군이라는 것은 그냥 네. 우리가 흔히 네.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 현상 네. 혹은 어떤 그 번아웃 증후군은 사실 건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보통 신드롬 증후군이라고 붙이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네. 질병으로 진단을 하려면 네. 좀 더 과학적인 근거들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질병으로 진단이 되는 거고요. 네. 그 이전에 이러이러한 현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일어나는 것 같더라 네. 하면 일단은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학계에서 조금 소통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공부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 질병으로 네. 하기라는 게 좀 그렇고 네. 이런 현상 나타나고 있다라는 네. 그런 네. 느낌인 거죠? 좀 더 보편적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햄릿증후군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약간 선택장애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햄릿증후군, 그러니까 네. 내가 뭐 예. 편의점에 가서 네. 이 과자를 먹을지 저 과자를 먹을지 네. 오래 고민하는 게 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사실은 네. 그 과자 고르는 거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은 어떤 네. 것들을 고민하게 되냐면 네. 내가 이 직장을 갈지 말지. 네, 그렇죠. 심지어는 이 사람과 그러니까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결혼을 할지 말지 그런 것들 네. 혹은 이제 부모님이 대학을 가라고 하는데 네. 대학을 갈지 말지 이런 인생에서의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을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을 네. 잘 결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좀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현대인들은 결정장애가 좀 많다라는 주장하는 그런 뭐 철학자나 심리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는 너무 선택지가 많고 네네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네.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과연 뭐가 좋은지를 선택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기도 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 아 이게 진짜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어떤 인플루언서나 네네. 이런 사람들이 또 좀 이렇게 지지를 받게 되는 네.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햄릿증후군은 뭐 아노미 상태랑 비슷한 건가요? 햄릿증후군은 사실은 네. 우울한 상태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우리가 살짝 조금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면 네. 의사결정을 하는 두뇌는 여기 이마 쪽에 있는 전전두엽이거든요. 네. 여기가 조금 잘 활성화가 되고 기능을 해줘야지 내가 딱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우리가 감정적으로 좀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네. 하게 되면은 뭘 해야 될지 조금 우유부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이거 할지 저거 할지 잘 모르겠을 때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감정적인 상태와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고, 내가 정서적으로 좀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네. 딱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네. 힘든 상태가 좀 지속이 되는데, 그 햄릿증후군이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좀 감정적으로 지금 네. 약간 우울한 상태는 아닌가? 좀 불안한 상태는 아닌가? 내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그걸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햄릿증후군을 네. 갖고 있는 분들이 병원을 올 경우에는, 그 일단은 네. 뭐, 기분 부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약을 좀 주시겠네요? 우선은 이제, 네.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네. 이분이 왜 이런 고민을 하실까? 왜 결정을 하지 못하실까? 그거 충분히 좀 들어드려요. 본인이 이제 조절감을 가지고 네. 힘을 가지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충분히 들었는데 이분의 정서적인 상태 자체가 좀 우울하시거나 불안하다면 우선은 그거 좀 해결을 해드리고요. 해결을 해 나가면서 네. 어떤 점에서 좀 고민을 하시는지 네네네. 실제 본인의 마음은 어떤지를 스스로 좀 돌아보실 수 있도록 상담을 네. 해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네. 사실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을 네. 그만둘지 말지는 네. 저도 대신 결정 그쵸. 내려드릴 수 맞죠.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쵸. 고민을 하시다가도 네네. 내가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은 그 어느 순간 딱 선생님 저 이거 결정했어요. 여기 그만두고 제 커리어랑 좀 다르지만 네. 여기 좀 가기로 한번 그 어제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가시면 내가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네. 또 되게 열정적으로 거기서 네.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을 해나가시기도 하고 결국은 내가 어떤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사실 이제 우리가 살아보기 전에는 네. 이 결정이 맞을지 틀릴지 알 수 없잖아요. 없죠, 알 수 없죠. 예. 그리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리 인생 경험이 많고 그쵸. 유명한 사람이라 네. 하더라도
이 사람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결정을 내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내가 설사 살아봤는데 이거 아니더라라는 걸 알게 되더라도 네. 그 순간에는 내가 어떤 스스로가 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어떤 힘을 좀 느끼는 거 그게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럼 이 햄릿증후군에 네. 그 빠져있는 사람들은 어떤 내가 선택지에 기로해서 이 선택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시는 기준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닌 건가요? 저는 두 가지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네. 원래는 의사결정을 되게 잘 해오셨던 분인데 네. 일시적으로 너무 스트레스가 많거나 네. 예를 들면 뭐 주위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의지를 하던 분들이 네. 갑자기 병에 걸리시거나 떠나가시거나 이러면 누구라도 굉장히 상실감을 느끼면서 우울해질 수 있어요. 이런 내외적인 스트레스가 갑자기 몰려왔을 때는 네. 누구라도 조금 의사결정이 어렵고 네. 우유부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감정적인 것들을 좀 도와드리면 좀 좋아지는데요. 두 번째는 네. 살아오면서 네. 누군가가 나 대신에 결정을 해준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요즘은 네. 이제 자녀가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잖아요. 그쵸. 게다가 부모님들이 또 이제 아, 내 자녀만큼은 정말 잘 양육을 하겠어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스스로 결정해야 될 것들도 부모님들이 좀 대신 결정해 주시고 네. 다 뭔가 준비해 주시고 이러다 보면은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사회 초년생들 중에서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결정해보고 실패해보고 아 이렇게 결정했더니 내가 성공을 하네 이러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건데 너무 오랜 기간 누군가가 대신 결정을 해주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결정해야 될 때 스스로를 조금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근데 누군가도 이제는 성인이니까 결정해 주는 것도 달갑지 않죠. 네. 근데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우유부단해지고 누군가에게 계속 물어보게 되는데 그 답도 뭔가 미심쩍고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자존감이라는 게 생각나는데 아, 네. 그러니까 보통 이게 네. 약간 그 네. 뭐 아까 말 번아웃증후군이나 네. 뭐 자기조절감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햄릿증후군도 네. 공통점이 있다면 자존감이 좀 낮으신 분들이 이런 문제 많이 겪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조절감이나 자기 효능감이 좀 낮으신 분들은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취약하고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도 내가 좀 잘 못하지 않을까? 이전에도 실패했는데 네. 또 내가 이 결정했을 때 누군가 비난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은 네. 쉽게 결정하기가 좀 어렵고 누군가에게 자꾸 좀 물어보고 싶어지고 스스로 조금 위축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정신과적인 네. 그치? 이것도 질병은 아닌 거죠? 가스라이팅. 네네, 질병은 아닙니다. 이건 증후군도 아닌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럼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네. 거는 그냥 단어인가요? 그냥 일종의? 그냥 이제 사회 현상을 이제 이런 어떤 뭐랄까요?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네. 병리적인 어떤 패턴인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심리학적인 용어나 이런 네. 것들을 설명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사실 어떤 연극에서 유래된 네,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연극이나 소설에서 나온 어떤 상황과도 비슷하고 그래서 좀 유행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가스라이팅이 정확하게 네. 뭔가요? 이게? 가스라이팅은 네. 이제 소설에서 나오는 이제 네. 가스라이트라는 네. 그 연극의 제목에서 조금 유래한 건데요. 네. 거기 이제 나오는 주인공 그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뭔가 좀 나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젖는 그 당시에는 한쪽에서 이렇게 불을 조절하면 저절로 조금 어두워지는 가스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가 불빛이 조금 어두워지는데 라고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네. 자기 나쁜 짓을 들키게 될까봐 네. 당신 무슨 소리냐 지금 뭐 조금 지금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 당신 역시 조금 나한테 좀 뭐든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의 심리를 좀 장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좀 좌지우지 하려는 네. 그래서 뭔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금 나뉘는 상황 그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가스등인데 가스 네. 그 배출량을 줄이면 불이 어두워지니까 가스등이 아마 이제 네. 여기처럼 이렇게 형광등이 아니어서 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쪽에서 불을 딱 켜면 여기가 어두워지고 그래서 아내가 여기 어두워진 좀 이상해 했는데 남편이 옆에서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네. 들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당신 무슨 소리야 왜 똑같은데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상대의 말을 좀 무시하고 내 의견대로 따르게끔 심리적으로 좀 조작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분 입장에서는 분명 어두워진 게 맞는데 이제 남편이 강하게 이제 너가 틀렸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의 판단을 믿고 따르게 되는 건가요? 이게? 따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많고 연인 관계에서도 되게 많고요. 혹은 왜 굉장히 폐쇄적인 조직인데 예를 들면 이제 굉장히 폐쇄적인 직장이라거나 혹은 뭐 이렇게 그 연구실이라거나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좀 되게 존경하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의 어떤 언행이나 혹은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나의 커리어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구속되기가 쉽습니다. 그쵸. 그들이 하는 말이 대체로 어떤 말이냐면 너만큼 나를 그러니까 나만큼 너를 잘 아는 사람 있을 것 같아? 너가 그러면 그렇지 그거 너 못해. 내 말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A라는 일을 조금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B라는 일을 이 사람한테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그렇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너가 내가 여태까지 지켜봐왔는데 너 A 절대 못해. 내 말대로 해야 돼. 너가 지금 성장하려면 B를 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을 이렇게 무시하기가 힘들고 오랜 세월 함께하다 보면 아, 그 말이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물론 이제 부모님은 이런 의도로 하신 말씀은 아니실 수 있겠지만 아이에게 늘 너는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 이게 당연한가 보다. 나는 이거 원래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엄마 아빠가 이거 시키는데 이대로만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각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너무 오랜 기간 이렇게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이렇게 상사에게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상태. 그렇죠. 나도 모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가스라이팅 얘기할 때 가해자, 피해자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가해자, 피해자가 분명히 나눠져 있으니까. 이 가해자를 뭐 분리를 한다든지. 뭐 멀리 두면은. 이 사람은 더 이상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고. 맞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가요? 아,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왜냐면 그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비교적 긴밀한 관계란 뜻이거든요. 내가 뜬금없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진 않아요. 긴밀한 상태라는 것이고 그 가해자의 성향을 보면 대체로 조금 나르시스틱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친절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는 좀 구속을 하고 좀 친해지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되게 잘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상대는 아, 이 사람이 나를 되게 잘 이해해주는구나. 나도 이 사람 한테 좀 잘 보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들 수 있어요. 이렇게 관계 형성이 됐을 때 서서히 이렇게 정서적으로 구속을 해 나가기 때문에 처음엔 그걸 조금 알아채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저도 가스라이팅 되게 사회적으로 많이 용어가 나오면서 그거를 좀 뭐 검색도 해보고 알아보고 했는데 이게 내가 이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건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눈치챌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이게? 아, 그게 대개는 시간이 지나면은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거든요. 아, 즐겁지 그 자체가? 않아요. 관계에서 뭔가 이 사람 앞에서는 항상 뭐 혼날 것 같고 주눅이 들고 불편해지는구나. 좀 죄책감이 들고 그렇다 거절하기는 힘들고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면서 내가 아, 좀 그런 상태구나 알아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피해자 분들의 성향을 또 좀 보면 뭔가 이렇게 되게 그 관계지향적이면서 누군가에 좀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스스로의 자기 효능감이나 자존감이 조금 높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잘 인정해주고 끌어주고 이런 게 되게 필요한 분들인데 그 가해자가 그걸 딱 캐치해서 그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딱 맺은 다음에 서서히 정서적으로 구속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알기가 쉽지 않아서 어느 순간 내가 이 관계에서 뭔가 이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항상 뭔가 간섭받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지적을 하는데 그게 나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늘 나에게 뭔가 핀잔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 앞에만 서면 괜히 주눅이 들고 죄책감이 들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는 계속 사과를 하게 되고 이렇다 그러면 이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럼 궁극적으로 뭐
제3자의 도움 없이 네. 이 가스라이팅 관계가 네. 있다고 했을 때 네. 어떻게 끝나게 되나요? 이 관계는 계속되는 건가요? 계속 되풀이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대개는 이제 피해자들이 네. 너무 좀 힘들어지거나 네. 우울해지거나 하면은 네. 상담을 찾게 되거나 혹은 어떤 지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다가 네네. 아 이게 조금 건강하지 못한 관계 내가 빠져 있구나 하는 거 알아채게 되기도 합니다. 아, 네. 이제 본인이 결국에는 네. 그 피해자가 견디다 이제 못 견뎌서 제3자의 네. 도움을 청하거나 그렇죠. 이 결단을 네. 내리게 된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결국은 조금 거리를 두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 관계 패턴이나 성향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나 관계에 있는 가해자인 사람을 내가 좀 바꿔서 네. 혹은 나에게 사과를 하도록 해서 건강한 관계를 이제 유지한다는 건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가 좀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좀 빠져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알아채는 순간에는 조금 거리를 두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스라이팅인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내가 가스라이팅인지 아닌지 좀 알 수 있다 이런 뭐 질문들? 아 네네 옛날에. 그런 체크리스트 같은 게 네네. 있고요. 네. 왠지 모르게 네. 결국 항상 그 사람 방식대로 일이 진행된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구속을 하기 때문에 네.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 너는 너무 예민해. 내가 너를 가장 잘 알지.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이런 얘기를 조금 자주 듣는다든지 혹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대신 자꾸 변명해주게 되는 그렇죠. 변호를 해주는 네, 변호를 해주는 행동을 자꾸 하게 된다든지 혹은 그 사람 만나기 전에 좀 주눅이 들기 때문에 네. 내가 이게 좀 맞겠는지 안 했는지를 스스로 자꾸 점검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든지 또 그 사람이 화를 낼까봐 나에게 윽박지를까봐 네, 거짓말을 좀 하게 된다든지 혹은 이제 그 이전보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점차 이 사람이 너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아니면 너는 뭐 제대로 할 수 없어 이런 얘기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전보다 조금 위축이 되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혼자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이 사람과 관계를 맺기 전보다 더 내가 좀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라면 네. 이건 건강한 관계가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작가님 방금 이제 주신 체크리스트를 딱 보니까 내가 가스라이팅인 것 같아. 네. 이제 어떻게 벗어났었어요? 벗어나는 방법. 네. 근데 이제 네. 그럴 때는 네. 이제 이 사람과 우리가 네. 내가 아닌 건 아니라고 좀 표현을 하고 나의 심리적 경계를 둔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좀 그 사람의 말에 좀 휘둘리지 않도록 적당한 경계를 두는 거,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부터 제가 조금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이 관계라는 거는 또 굉장히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각자가 굉장히 갈등 상황에 있는데 나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흔히 있더라고요. 같이 오셨는데 네. 두 분 다 서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어요 라고 네. 그래서 이 용어가 네. 또 너무 유행을 그쵸, 하다 보니까 그쵸, 네. 네. 그냥 주관적으로 네.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나는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 라고 오해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둘 다 피해자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을 조금 잘 전달하는 거 그리고 내가 조금 부정적인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거 그게 네.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이 가스라이팅은 네. 이 두 사람이 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명확하게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되는 건가요? 대개는 분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네. 상황은 확실히 네. 조금 나르시스트 성향을 가진 가해자가 네, 네. 피해자로 굉장히 구속해서 이 사람 되게 위축하는 그런 상황을 딱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네, 건데 네. 이제 흔히 그냥 내가 조금 뭔가 연인관계에서 좀 힘이 들어 나는 네.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 네. 라고 이제 오해하시면서 같이 오시는 분들은 네. 이제 꼭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서로의 어떤 네. 이렇게 좀 갈등을 네. 각자가 좀 피해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럼 이 가스라이팅을 그냥 내가 뭐 긴가민가해서 방치를 했어요. 그냥 관계에 네네. 대해서 네. 맞는 것도 같고 네네.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네. 근데 이 사람도 어쨌든 도움을 좀 받는 것도 있고 네네, 이러니까 네네. 그냥 뭐 난 따라 간준다 이런 느낌으로 간단 말이죠. 네. 그럼 만약에 계속 방치돼서 심해지면은 네. 어떤 상황까지 발생할 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마음이라고 하면 가스라이팅이 아닐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도움을 받지. 네. 그리고 이 정도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네. 한 A 정도는 도움을 받으니까 네. B 정도는 양보할 수 있어. 이건 대등한 관계일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보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들고 내가 하고 싶은 이건데 이 사람 뜻대로만 하게 되는 관계가 사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일방적인 관계가 맞습니다. 일방적인 관계.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관계죠. 네. 그 이건 이제 좀 자기 개발서 많이 나오는 얘기라서 제가 이제 한번 정신과 전문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자기 개발서 뭐 시크릿 같은 거 보면은 뭐 맞아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뭐 쓰면 이루어진다. 말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게 많은데 이제 이게 일단 피그말리온 효과인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어떤 건가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은?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그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여인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입김을 불어넣었더니 진짜 이렇게 연이 됐다. 이런 것을 유래를 한 건데 실제로 그 하버드대 그 로젠탈 교수라는 분이 실험을 했어요. 학교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나뉘어서 이 아이들은 IQ 되게 높은 아이들이에요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아이는 되게 IQ가 높고 지능 수준이 높고 뭔가 해낼 능력이 높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조금 더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격려를 했겠죠. 그랬더니 실제로 두 그룹의 IQ가 평균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았음에도 높다라고 알려준 아이들의 그룹에서 훨씬 더 높은 성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대를 하고 격려를 하고 어떤 무언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아, 그 지금 방금 이제 반 그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가 입시 체계가 있으니까 이제 뭐 형식적인 명목으로는 이제 맞춤별 수준별 학습을 한다고 해서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을 따로 뭐 심화반이라든지 뭐 우등반을 몰아놓고 나머지 분들 보충 수업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반대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그렇게 딱 레벨을 나눠버리면 사실은 내가 성적이 지금은 안 좋았지만 뭔가 격려를 받고 내가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 있는 아이들도 아, 난 어차피 그냥 뭐 C그룹인데 해봐야 뭐해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실제 상담하면서 좀 피그말리온 효과를 느껴본 사례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사실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는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피그말리온 효과가 또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아이가 아주 유명 명문대 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막 기대를 하는 거야. 너 그쵸. 명문대 갈 수 있어. 그러면 아이가 너무 좀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거는 피그말리온 효과가 아니에요.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피그말리온 효과는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바라봐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제일 그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누군가 친한 사람에게서 들으면 제일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는 말이 뭐냐고 물어보면 너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그렇지. 너가 뭐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라는 말이 항상 상처가 되고 마음에 많이 남는다고 해요. 근데 반대로 그래 너는 이게 지금 너가 하는 대로 너가 원하던 걸 꾸준히 하면 나는 널 믿어. 언젠가는 그래 너 빛을 발할 거야. 라면은 그게 어떤 무언의 긍정 메시지. 내가 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은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해서 태어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면서 소통을 하면 우리 뇌 뇌파가 똑같이 조율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와, 진짜요? 네. 누군가와 잘 감정적으로 조율해서 누군가 얘기할 때 아, 그랬군요. 아, 진짜 이해가 돼요. 라고 하면은 나의 오른쪽 뇌파, 상대 오른쪽 뇌파가 싱크로가 되는 거예요. 와.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그거 아실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저 사람이 내게 잘 들어주는지 나를 진짜 믿어주면서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주는지 아니면 그래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으로 약간 이렇게 비난하는 눈빛으로 보는 건지 우리가 딱 알아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진짜 신뢰하고 나를 믿어주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응원을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그런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받으려고 오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보호사분들이 같이 오셨을 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는 편입니다.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좀 바라봐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알아주면 그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믿어준다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왜 그 유명인들, 뭐 유명 작가나 영화배우나 네. 이런 분들, 혹은 감독분들이 이렇게 금방 성공하신 분들보다는 네. 이렇게 누구라도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뭐 한 10년, 20년 해서 굉장히 이렇게 큰 어떤 대박 뭐 작품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 인터뷰를 제가 좀 유심히 보다 보면 아내라든지 네. 부모님이라든지 꾸준하게 믿어주신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이게 피그말리 효과가 아까처럼 잘못 적용하면 이제 강요나 압박이 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약간 그 어떻게 묵묵히 지켜보면서 네, 꾸준히 응원해주면은 굉장히 그, 그 사람의 삶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좀 직접적으로, 좀 더 직접적으로 네.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삶에 적용해서 우리 삶을 좀 더 행복해질 수, 행복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는 기억에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가 되는 기억은 네. 계속 우리 기억에 남아서 네. 우리가 하는 느끼는 감정이나 행동 같은 것들이 영향을 끼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식음석 기억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트라우마가 되는 기억이나 네.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네.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조금 믿어주는 네. 혹은 나를 좀 그냥 바라봐주는 이런 경험이 나에게든 상대에게든 굉장히 큰 힘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한다면 내가 내 스스로를 좀 신뢰하는 연습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 나의 배우자, 나의 아이, 나의 부모님 네. 내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바라봐주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각자가 조금 행복하게 서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네. 재미있는 얘기를 이렇게 나누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저는 이제 이런 심리 이론들을 알아간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나 타인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가볍게 네. 좀 읽어보시고 또 관심을 가져보시면 네. 내 마음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